띠리리리 띠리리리. 신호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세 깜빡거리는 초록불? 초록불 시간은 왜 짧게 느껴질까요? 사실 이 초록불 시간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행 신호 시간은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놓기까지의 시간 7초에 1초에 1m씩 걷는다고 가정해서 횡단보도 길이를 더하는데요. 예를 들어 17m 횡단보도를 걷는다고 치면 보행 진입 시간 7초에 17초를 더해서 24초가 보행 신호 시간인 겁니다. 근데 일반 보행 속도인 1m/s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 여성에겐 약간 빠른 수준이라는데 그럼 교통약자는 어떨까요?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들이 걷기엔 촉박한 시간입니다. 이걸 고려해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1초에 0.8m로 계산하고 있지만 지팡이나 휠체어 등 보행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속도가 0.7m/s로 느려져 이마저도 안전하게 건널 수 없다는데요. 보행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의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보행 중 사망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에요. 하지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생각하면 신호를 마냥 늘릴 수도 없는데요. 마침 싱가포르에서 좋은 대안을 찾았습니다. 싱가포르 500여 곳엔 교통약자 신호등이 있는데요. 교통약자에게 부여되는 그린맨 카드를 신호등 단말기에 대면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평균 6초, 최대 13초까지 신호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요. 이 신호등은 많은 호응을 얻어서 노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이 설치되고 있답니다. 그린맨 카드처럼 섬세한 아이디어, 우리나라에도 빨리 적용되면 좋겠네요. 아니 그나저나 횡단보도에서 머리부터 들이미는 자동차도 너무한다 진짜. 길 걸을 때마다 사람이 자동차 눈치 봐야 돼?